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의 미시다 옥 선생입니다. 드디어 4대 문파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문파에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선수는 바로 허리파입니다. 허리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문파가 결정이 되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한 연습법 각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레슨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간 허리 문파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 골프학교. 네, 허리. 허리. 그래, 뭐 허리 힘 좋아야지. 백스윙 하고. 허리. 오, 이 허리를 들었더니 뭐 똑바로는 안 날아갔어도 제법 날아가요, 그렇죠? 뚝 하고 나왔겠지만, 야 저렇게도 오 이러다가 허리 다칠 수 있죠. 전에 한번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 허리는요 정말 다양한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허리는 어떤 연상을 하면 좋냐면 택배 박스 아니면 우리가 이삿짐을 나를 때 박스를 어떤 차에다 던져줄 때 아니면 옛날에 연탄을 던져준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동이에 있는 물을 버릴 때 팍 버리고 허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쯤 왔나 생각해서 뿌리죠. 어디쯤 왔나 생각해서 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천천히 들었을 때 백스윙 가고 어디쯤 왔나 생각하면서 허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은 출발은 했지만 허리로 얹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자, 스윙은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허리로 얹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세게 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옆에 사이드 블로우 좀 더 보고요. 자, 보면서 왔을 때 허리로 얹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옆에 보고 젖힌 다음에 허리로 얹은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막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무게감이 느껴지면 그걸 그냥 허리로 갖다가 넘겨주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젖혀 허리로 갖다가 그냥 세우는 느낌이에요. 이 클럽이 오는 걸 허리가 받아서 쳐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스윙을 할 때 그런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이걸 골프로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4대 문파 중에 그 1문파 허리파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늘 골프라는 거나 어떤 다른 스포츠를 할 때 생활의 경험을 조금만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쉽게 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딱 보고 허리로 얹은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공이 떨어질 때 지금까지 사이드 블로우 엄청 많이 했고 손목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이언 한번 쳐봅니다. 이거는 큰 박스. 그러니까 높이 던져야 되는 박스. 그 다음에 작은 박스. 이제 중간 박스는 사실은 뭐 풀스윙 개념에서는 거의 같죠. 그런데 느낌적으로 저 치고 허리로 얹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허리를 막 팍 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얹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젖히고 이렇게 허리로 얹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른손에 이렇게 젖혀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는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스윙하면 주변에서 그러겠죠. 왜 헤드업하고 그래? 뭐 헤드업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뭐 발언은 과감히 무시를 해버리십시오. 그럼 이제 그 드라이버 7번 아이언 그 다음에 샌드웨지로 옵니다. 샌드웨지 어프로치를 할 때 잘 보세요. 이 샌드웨지는 큰 박스예요 작은 박스예요? 아 물론 풀스윙하면 큰 박스도 될 수 있지만 뭐 10m 어프로치다. 맞아요. 작은 박스죠. 그러면 작은 박스를 드는데 주변에서 조심해 허리 조심해 허리 안 다치기 조심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여기서 잘 보세요. 허리 젖혀는 무조건 들어가요. 어프로치 퍼터 다 젖혀 저는 허리로 친 거예요. 자,
다시 젖혀놓고,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젖혀놓고 허리만 그냥 세운 거예요. 젖혀 허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앞으로 치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고 젖힌 다음에 그냥 서면 맞습니다. 자, 젖혀 그냥 서면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긴 거 해볼까요? 여기서 젖혀, 그 다음에 이것도 아무리 그래도 골프기 때문에 클럽이 어디쯤 오는지는 느껴야 돼요. 젖혀. 예, 지금 제가 친 게 아니라 허리로 그냥 세운 거예요. 물론 이러한 방법도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허리파에 대한 레슨을 드리는데 어떤 느낌인지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젖혀, 허리로 얹어서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그 뭐 중국 인구 중에 90% 이상이 뭐 한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레슨에서 90% 이상은 아마 허리파가 될 거예요. 연령대도 그렇고, 그리고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좌우에 트위스트 동작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가서 막 비틀고 이런 동작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은 얼마나 많이 하는 동작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 친숙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슨을 드리면서도 분명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요. 거리는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한 10m 정도. 하지만 늘 원하는 데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뭘로? 허리로. 자, 보면서.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거의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머리에 있는 뇌를 허리로 가지고 오세요. 허리로 생각하세요. 허리로 생각하세요. 지금 클럽이 어디 오는지, 허리를 언제쯤 써야 되는지, 허리로, 지금 머리에 있는 뇌를 허리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젖혀 놓고 느낌적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쉬운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클럽이 내 손에 들려도 허리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골프를 잘 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 레슨이 시작되기 전에 스코어를 줄이셨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스코어를 줄였어도 분명히 죽는 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허리파, 그리고 어깨파, 골반파, 손목파, 이 네 가지 문파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확률이 매우 적어질 겁니다. 굉장히 안전해지죠. 다시 젖혀, 그냥 허리만 서! 하고 세운 거예요. 젖혀, 서! 이 허리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거는 상체 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이 손목파는 제가 사대문파 소개할 때 딱 보고 젖혀 막 이런 건 뭐 이병호 프로는 팔뚝이 굵어서 그냥 잘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게 있죠. 순간 뭐 저는 아니지만 팔씨름자라고 팔뚝 굵은 분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허리파는 그러한 신체 조건의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리가 아픈 분들, 허리가 아파도 이러한 동작이 힘들면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손목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 난 어떡하지? 허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아니면 난 이걸 못하는데 라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손목파로 치는 그런 대안밖에 없지만 일단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이 허리파는 여러분들께 엄청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냥 보고 사이드 블로우, 습관이 돼버린 거죠. 옆에 보고 젖혀 그냥 서는 거예요. 이렇게 쳐대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허리파에 대해서 제가 쭉 개요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리파 했으면 다음 허리파 거리 늘리기 뭐 하기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어깨파 하고 싶은 분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어깨파, 그 다음에 골반파, 그 다음에 손목파 들어갈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이 허리로 거리 조절하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뽑아서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는 유튜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배워보시고 그리고 바로 허리로 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각 문파를 다 제가 제시를 하니까 그걸 다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이다 찾아보고 또 그게 퍼팅까지도 적용이 되는지까지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줄이는데 꼭 기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제 허리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스코어링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코어가 이제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가을부터는 스코어 쫙 내려놓고 이 따뜻한 동면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 절대!